용돈 적다고 과감히 찢어버린. 개 아니라 댕댕이가. 아시아 사람들의 공통점. 집에서 한국 요리 만들었다며 인증글을 올린 서양인. 한국인 제삿밥이야. 중국인 제삿밥이야. 베트남인 제삿밥이야. 일본인 제삿밥이야. 혹시 지식에도 질량이 있음. 2주 동안 열심히 공부했더니 어느새 100kg가 넘어있네. 새해 첫 곡이 그의 인생을 결정한다는 이론에 따르면 대한민국 대부분의 사람들은 제야의 종소리를 새해 처음으로 들으므로 지금까지의 인생이 종쳤던 것도 이상하지 않다. 한 달 만에 10만원을 1억 원으로 만드는 방법. 10만원 받았던 낙서범 최후 복구 비용 약 1억 청구 계획. 누가 지하철 손잡이에 전주비빔 두부밤. 아침도 챙겨주고 다정하다. 아직 대한민국은 살만하다. 피자 스쿨 간다. 사람 많이 없게 해줘. 주인도 없네. 제발 택배박스에 제목 좀 가려주세요. 중고책 주문할 때 제발 택배박스에 제목 좀 가려주시면 좋겠어요. 실수라도 이웃집 앞에 놓이면 의심받는다고요. 피식하면 지는 동물들이. 야 얘들아 이거 판다. 저거 사자. 이미 샀음. 가격 봐. 소기 거북. 그럼 저거 들고 토끼. 그럼 내가 주인 물게. 도둑질은 안 되지. 꿀. 그 치킨 중에 그 고추 개박살이었나? 아, 진 친칠라 좋아하네. 이거 봐. 나 소개남이 말 끝에 이라고 붙여서 보냈는데 이게 무슨 뜻이야? 이 발언의 가치는 3 미만이다. 아버지한테 잔악회 뭔지 아시냐고 물어보니까 자식을 낳으면 괴롭대. 중장년층의 이해. 무릎을 탁 치고 감탄한 사진. 면 담고 국물 따르기가 매번 고역이었는데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근데 왠지 엄마가 뒤통수도 탁 칠 것 같은. 와 이거 겁나 내 머릿속 같다. 펼쳤는데 백지도 아니고 개투명해. 든 게 없어. 인체에서 빼낸 폐지방이 1kg에 2억으로 금보다 비싸단다. 이제부터 나는 수십억대 자산가. 아, 냉동 블루베리인 줄 알고 시리얼에 부었는데 씹었더니 콩이었을 때 기분을 서술하시오. 일명 콩프레이크. 어렸을 때 30대 어른들이 갑자기 운동 시작하는 거 보고 오 자신만의 여유 멋지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안 하면 좀 이따 뒤질 것 같아서 시작하는 것이었음을. 고대 로마서에 나와 있는 노예를 효율적으로 부리는 방법이 1. 칭찬. 2. 포상. 고기, 소금, 그리고 은화. 3. 업무 교체. 4. 진급. 5. 여행 기회. 라는데 어째 많이 익숙하다. 직장인 너무 무서워. 뭐해? 개빡치게 하네? 1. 미안. 학생과 선생님 중 누가 더 학교에 가기 싫을까요? 학생 땐 당연 학생이라고 생각했는데요. 크고 나서 보니까 선생님일 것 같아요. 선생님은 학교 가도 친구가 없잖아요. 상사가 있을 뿐. 어렸을 땐 감동인데 커서 보니 공포. 일하다가 깜빡 잠들었는데 왕이 골룡포 덮어주고 감. 당직 중에 처자네. 네가 왕해라 새끼야. 이거다. 이거지. 와 비유 돌았네. 중학생 때 이야기인데 사도세자 관련된 문제에서 유무화변을 설명하면서 과로에 갇혀 죽었다 이런 식으로 빈칸 몇 개 채워넣는 형식이었는데 시험 끝나고 선생님이 어이없음을 지체 못하고 상자라고 쓴 애들은 부분 점수라도 줘보겠는데 교단 생활 최초로 박스라고 쓴 놈이 있다면서 역정을 냄. 264 청포도 아이야 우리 식탁엔 은쟁반에 하이안 과로를 마련해 두렴. 정답 모시수건. 국어 선생님을 미치게 만든 오답 키친타월. 소인수 분해를 이용하는 방법. 각수를 소인수 분해하여 공통인 소인수의 거듭 제곱에서 지수가 같거나 예쁜 것을 택하여 곱한다. 나는 셈을 이용하는 방법. 1이 아닌 공약수로 각수를 몫이 만신창이 가될 때까지 계속 나눈 후 나누어준 공. 통귤탕후루 먹고 싶은데 없어서 걍 이러고 먹음. 나 가만 보면 진짜 순수했다. 20살 때 화장 못해서 자넨 언니 깨워서 아이라인 그려달라함. 그려줄 때 언니 입냄새 아직도 기억남.
언니가 욕 안 했냐? 입냄새 맡아도 싸다. 아니, 부탁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잖아요. 문고리 고장으로 인해 문을 잠그게 되면 고객님이 화장실에 갇힐 수도 있습니다. 문고리 잠그지 말아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오븐에 넣기 전엔 분명히 눈사람의 형태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실수로 좀 태워서 닭이 되었습니다. 엥. 아는 형이 운동 알려준 데서 따라갔는데요. 형네 자취방 따라가서 배우는데 신식민지 국가 독점 자본주의론이 뭔지 아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원래 운동 알려줄 때 이렇게 하나요? 3.1절 가르칠 때 3월 1일 하루만 일어난 운동이 아니고 3월 내내 제주까지 퍼졌으며 두 달간 천여 번이 넘는 만세 운동이 일어났고 엄청난 규모의 운동이라는 걸 강조하곤 했는데 고로 공휴일도 3월 1일 하루만 쉬면 의미가 퇴색되는 거 아닐까? 더 쉬어야 한다. 우리 집 강아지 오늘 병원 갔다 왔다. 소파에서 뛰어내리다가 깨갱깽 이러길래 병원 데려갔더만 앞손 손모가지 접질렸다더라. 약 발라주고 재웠다. 오늘 자는데 뜨뜻한 뭔가 얼굴에 쭉 떨어지더라. 으악 뭐야 하고 눈 뜨는데 이러고 있었음. 일어나시오. 리얼 침이 쭉 하고 내 얼굴로 떨어짐. 세종대왕님 뒤에 예의 발라 보이는 공룡이 있는데요. 속지 마세요. 저 공룡 예의 바르게 총 쏘는 배라고요. 처리 완료. 외국에서 한국인들 여럿 구했다는 가수빈. 이 스팟 진짜 좋아요. 떨었고 뿔친 쪼레니까 깨지 마세요. 개 아프고 개촉 리뷰 강의에서죠. 신입 여직원 대답이 전부 예인 심리 좀 알려줘. 웃긴 게 업무 지시 내리면 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등병 마냥 각지게 말하는데 땡땡님 커피 드십니까? 네 30분에 나가시죠. 예 땡땡님 오늘 야근 석식하시나요? 마라탕고. 예 이런 식으로 업무 외적인 대답은 다 예임. 나도 편하게 말해도 될 것 같아서 요새는 나도 점심 먹자고 부를 때는 편하게 하는 중임. 굳이 막 혼내거나 싸우고 싶지는 않고 왜 이러는 건지가 궁금해. 아무 생각이 없는 건가? 아님 요새 유행어 같은 건가? 한 줄 요약. 예. 나오셈. 예. 본인의 웃긴 사연이나 직접 찍은 사진 등을 아래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다음 자동 영상에 소개될 수 있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땡킹!